지금 스텔리 상품들도 지금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전품목 10만 원 이상 구매 시에 네, 10% 할인을 하고 있고, 특별 행사로 지금 스탠리 베어로그 워터저그 캐리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워터저그라든지 아이스박스라든지 재고는 충분한데, 이번에 하는 행사는 아이스박스든 워터저그든 상관없이 합산 10만 원 이상 구매를 하시면, 여기 보시는 이제 워터저그 전용 캐리어를 증정하는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공되는 워터저그 가방은 이제 7.5리터짜리가 제공이 되고요. 네, 품목과 관계없이 10만 원 이상 구매 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원래 단품 판매 시에는 3.8리터짜리는 16,900원이고 7.5리터짜리는 18,900원입니다. 캐리어 가방을 좀 보니까 실제로 좀 두툼하고 안쪽에 은박으로 코팅이 되어 있고 또 패드도 두툼하게 들어 있어서 보행 성능 자체도 충분히 업그레이드를 해줄 것 같고요. 실제 사용 시에는 이제 케이스를 벗겨내거나 이렇게 지퍼를 내려서 수도꼭지 부분을 노출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아랫부분을 잘 처리를 해야 될것 같아요. 네, 재고는 뭐 충분히 많이 있고요. 그동안 워터저그라든지 아이스박스 구매를 망설였던 분들 중에서 이번 기회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기본 10% 할인이 있고 또 이런 워터저그 캐리어까지 제공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일주일간 그 이마트 전체 텐트와 그늘막을 모두 30%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가격 할인폭이 꽤 큰데요. 딱 일주일만 진행을 하는 거니까 그동안 좀 가격 때문에 망설이셨던 분들은 이마트 제품 실제 보시고 가격 할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모두 지금 30% 지금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늘막 텐트들도 모두 지금 30%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구매를 하시려고 준비하셨던 분들은 이번 주 일주일간을 놓치지 않으시면 경제적으로 이득을 보실 것 같아요. 30% 할인입니다. 그리고 이마트에 롯치도 지금 들어와 있는데요. 지금 예전에 뭐 한두 개씩 보이긴 했는데, 이번엔 아예 이렇게 별도로 부스로 들어온 것 같습니다. 할인도 지금 하고 있는데, 스킬렛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930원, 20cm짜리고요. 네, 26cm짜리는 39,900원. 롯치 그리들도 지금 할인을 해서 27,300원입니다. 요새는 이제 무거워서 롯치 그리를 많이 이용 안 하시는데, 예전에는 많이들 이용하셨죠. 그 외에 이제 사각 그릴펜도 지금 할인을 하고 있어서 가격이 32,900원. 또 스킬렛 같은 거, 대형 스킬렛 30cm짜리도 57,000원. 롯치 그릴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마트 여름 침낭들도 할인을 하는데요. 이마트 침낭은 거의 반값입니다. 원래 12,900원짜리가 6,450원으로 거의 50% 가까이 할인을 하는데, 이것도 지금 7월 1일부터 시작을 했고요. 여름철 침낭이기 때문에 9월 초, 9월 중순까지는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세탁기에 마구 넣어서 뭐 건조기 하셔도 되고 부담 없이 쓸수 있는 값싸고 저렴한 침낭인데, 가격이 거기서 더 떨어지니까 이건 뭐 거의 거절하고 보이네요. 6,450원입니다. 에센셜 침낭이고요. 오작 트레일 또 소프트 쿨러들도 지금 할인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24캔짜리가 지금 32,130원으로 할인이 되고 있고, 12캔짜리는 25,130원으로 지금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로치 관련된 액세서리도 많이 들어와 있네요. 스크래퍼라든지 이제 매열 손잡이, 또 기타 청소용 기구까지도 모두 들어와 있어서 기존의 로치 제품 관심 있었던 분들은 이번 기회에 놓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로치를 집에서도 많이 이용하는데 장단점이 있어요. 무겁기도 하고 관리에 또 불편함도 있지만 또 주철이 가지고 있는 장점도 있으니까 비교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자류 같은 경우에도 지금 10% 할인이 모두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모든 제품, 이마트의 모든 의자류는 지금 10% 할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예쁜 카카오 어피치 릴렉스체가 있네요. 저는 이걸 처음 봤는데 가격이 지금 35,910원입니다. 핑크색하고 카키색 투톤으로 되어 있는데 굉장히 귀엽네요. 캠핑장 분위기가 화사해질 것 같네요. 네, 작은 오토 그늘막인데 처음엔 텐트인 줄 알았는데 그늘막이네요. 그리고 어피치 트윈 체어도 44,910원으로 지금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못본 사이에 카카오 관련된 콜라보 제품들이 다양해졌네요. 전항일 작가와 콜라보한 제품들도 종류가 좀 다양해졌는데요. 기존 제품들 뭐 벤치라든지 뭐 야전 침대라든지 모두 15% 할인을 하고 있고, 트윈 벤치도 지금 할인을 하고 있고요. 귀여운 그늘막도 팝업 그늘막인데 캐릭터가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네요. 가격은 27,930원입니다. 아주 저렴하죠? 던지면 펴지는 팝업형 그늘막입니다. 밑에 메쉬 그늘도 있네요. 전황희 작가 콜라보 의자들도 모두 지금 10%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마트에 지금 루메나 상품이 입점이 됐는데요. 루메나 플러스 LED 랜턴은 86,000원인데, 5만원, 10만원 이상 구매 시에 5,000원, 만원 상품권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루메나 2 제품은 79,000원이고요. 루메나 5.1채널도 입점이 되어 있는데, 129,000원, 그리고 맥스 사이즈는 159,000원. 네, 전부 5만원, 10만원 이상 구매 시 5,000원, 만원 상품권 지급 행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작 트레일 롤 테이블도 지금 할인을 하고 있는데요. M 사이즈가 현재 가격이 원래 59,000원인데 41,300원으로 할인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할인 폭이 꽤 크네요. M 사이즈인데 성인 4명이 둘러 앉아서 먹으면 네, 그 정도 사이즈는 되는 것 같아요. 오작 트레일입니다. 좀 보기 드문 이제 런치박스 9.4리터 네이비도 이번에 많이 입고가 됐고요. 가격은 65,000원입니다. 네이비 색상도 깔끔하고 단정한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얼핏 보면 공구함처럼 생겼는데 또 이런 단정한 컬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런 컬러가 나오겠죠. 코맥스에서 새로운 형태의 캠핑 물통 12리터짜리가 나왔네요. 전체 색상은 이제 샌드색이고 마개나 이제 꼭지 부분은 그린색이 들어가 있고 또 별도의 호스도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용량은 12리터고요. 가격은 24,800원입니다. 디자인이 예쁜 것 같아요. 최근에 출시됐던 락앤락에서 나왔던 락앤락 하드쿨러도 지금 할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할인 가격은 15리터짜리가 원래 89,000원에서 71,200원으로 할인이 되고 있고요. 색상은 이제 화이트와 베이지 두 종류입니다. 이 제품 이용 후기들을 좀 봤는데 만족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더큰 이제 35리터짜리입니다. 35리터짜리는 지금 할인을 하고 있는데 가격이 원래 189,000원짜리가 151,200원에 할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못 보던 소품들도 좀 나와 있는데 보니까 네, 가죽 이소가스 워머들도 이렇게 마트에서 판매를 하고 있네요. 460ml 사이즈는 13,800원, 작은 거는 12,800원에 나와 있습니다. 그 외에 뭐 티에라 코펠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키친플라워 같은 데서 나오는 코펠 세트도 있네요. 맥스 낭만 랜턴 세트는 처음에는 한정판으로 나왔는데 지금은 그냥 마트에서 평상시에도 구매가 가능한 것 같아요. 한정판이라는 의미가 좀 무색한데 이렇게 마트에서 구석을 찾아보시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가격은 54,900원입니다. 네, 그리고 그리들도 지금 작은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티타늄 코팅되어 있는 30cm 그리들 19,900원, 그리고 키친 플라워 15,900원.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소재가 알루미늄에 코팅이 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소형 버너에 위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스탠드형 식기 건조대 튜맨 3단짜리가 가격이 34,000원입니다. 풀때 보통 걸지 않고 이제 스탠드식으로 사용하는 장점도 있고 또 설치를 좀 해야 된다는 단점도 있는데 이런 류의 제품을 또 좋아하시는 캠퍼님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네, 마트에서는 좀 처음 본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7월 1일부터 7월 7일까지 일주일 동안 텐트 그늘막은 30% 할인, 그리고 의자류는 모두 10% 할인을 하고 있으니까 가까운 이마트 매장에 방문하셔서 알뜰 구매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충동 구매는 하지 마시고 꼭 필요한 제품이라면 이런 할인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게 좋겠죠? 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